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어디 가죠? 오키나와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촬영차. 오키나와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해가 이엇 뜨고 있습니다. 몸에 밤 조금 따뜻한 곳에서 찍으면 봄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돌려서 저는 일단 움직이는 차 안이나 비행기나 기차나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진씨는 잠을 자고 있어요. 이대로 깨울 때까지 깨지 않습니다.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모닝 먹었어요. 좋고요. 또 오랜만에 해외를 나가게 돼서 굉장히 떨리는 상태예요. 떨린다.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. 숙면 취하셨잖아요. 무슨 체크를 해야 되죠? 눈 체크, 코 체크, 입술 체크. 어이가 없네요.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라던가? 찾아봤는데 핫도그가 나올 거예요. 기대시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에이구 거짓말을 잘하는데 떡이랑 젤리랑 빨리 저 한 번만 봐주세요. 핫도그 나와요? 아니요. 떡이요? 젤리도 나와요. 젤리요? 아니요. 오늘 비행 시간은 2시간. 그럼 이따 기내식 먹을 때 내일요. 안녕. 안녕. 시끄러운 장수 TV. 아, 너무 추운데.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더 추운데 굉장히 설레요 지금. 배고프다. 좀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곳이라고 해요. 라면 사면 약간 국물 있는 그런 따뜻한 게 좀 먹고 싶다. 여기는 공원인가 봐요. 공원. 사람 없고 뭔가 조용한 이런 골목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진짜 조금 기다렸네요. 한번 현지의 맛집이라는 라면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가지예요. 이렇게 딱 세 가지. 요거 제가 SNS에 보니까 요게 조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스파이시 치즈. 티셔츠를 파나봐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귀여워. 아니 이 이름 뭐지? 이 해산물? 내가 한정을 한 이유가 있어. 오미야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. 사람들 나눠주는 걸 좋아하지. 너무 귀엽다. 옷을 살까봐. 우리 지윤짱한테 기타 피크랑 이거 사줄까?
오이시데스까? 오이시데스요. 부탁스 쿠다사이. 저가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. 제가 냄새 먼저 맡을게. 냄새도 안 나. 쓴 오이 맛. 이거 하나 살까? 이거 내가 사줄게 하나. 이거 귀여워. 어떻게? 아, 동전 넣고. 아, 두 개. 더블. 와. 먹고 이 됐다. 콜레가. 콜레가 이 됐어. 아. 이거 왓뱅가. 오케이. 아, 박 예스. 아, 진짜 숙된 기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. 아, 예, 슈어. 어, 블루웨이브 먹을까? 블루웨이브. 여기가 어디야? 블루실. 블루실이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합니다. 솔직히 관심만 했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빠! 일본 분들이 특히나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렇게 나 걔 저거 맛있겠다. 정말 자연스럽게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. 감동. 그런 건가 봐. 스미마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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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너무 아니야?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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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3만원짜리 얘를 보고 싶다. 이게 또 양이 그렇게 많진 않네. 일본 특이하게 지역마다 유명한 그 맥주가 다르잖아요. 저는 근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. 따뜻한데.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뭔가 다사다난하게 재밌게 또 그리고 쇼핑도 많이 하고 재밌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저희 그 정수TV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정수가 좋다면 정수가 좋다면 다 같이 좋아요와 구독! 좋아요와 구독!